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특징이 뭐냐면 사실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관련주가 재차 움직이는 흐름이 그래도 간간이 나는데 오늘은 아예 그쪽에 오히려 매물이 더 나오는 게 많이 그게 이제 미국 느껴졌거든요. 시장의 특징이었으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섹터별로 보면은 좀 같이 가는 거 많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내일장에서 봐야 될 미국 쪽의 소식, 그리고 전략, 같이 가셔야죠. 예.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들의 발표가 또 있는데 네. 장 시작하기 전에 모건 스탠리하고 그다음에 윌그램부츠 이제 약국 체인점 업체 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중요한 이슈를 발표할 만한 내용 기업들은 없어서 실적보다는 다른 쪽 결국 코로나죠. 미국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 걸렸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는 코로나 이런 식의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관련된 언택트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하나의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대체적으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구분을 볼 하지 않고 다 내린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네요.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오늘 장중에 또 봐야죠. 장중 변화를 좀 챙겨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뭐 0.5%에서 1%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각각 주요 지수별로 이게 오늘 미국 증시가 그 정도 빠진다 하더라도 내일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영향을 안 받겠죠. 왜냐하면 선반영이 된 거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시간의 선물 자체의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결국 코로나 이슈였는데 그건 이제 선반영이 된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움직일 것 같고 그게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대법관 임명과 관련돼서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까지는 그 상원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었고요. 근데 질문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이게 공화당이야 뭐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잘 이해하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건 뭐냐면 11월 10일 날 오바마 케어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오바마 케어 이슈가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계속 그 질문도 해요. 이제 트럼프. 이제 그와 관련,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대법관 후보는 뭐냐면 나는 만약에 나다. 지면 예. 나는 나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도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선을 그어요. 이게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지 않죠.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오늘은 또 무슨 증언이 있냐면 그 대법관 말고 다른 사람들, 그 주변 인물들 대상으로 해서 증언이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또 이상한 소리들도 나오면 시장에 또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결국은 지금 현재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번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사람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슬픈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 이슈화해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결국 주목할 거는 코로나 이슈, 그다음에 정치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만 안 하면 내일은 좀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이슈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슈들. 예. 그렇죠. 보고 나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슈들. 일단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내일장은 또 지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